박미선, 지인에게 이어권대 반응을 보였다. 개그우먼 박미선이 지인에게 2억원대 사기를 당했다.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박미선이 사기 혐의로 정모 씨와 홍모 씨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. 검찰에 따르면 박미선은 2013년 4월 정 씨와 홍 씨에게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갚겠다며 2억원을 빌려주었다. 두 사람은 약속한 변제기인 1년이 지난 뒤에도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 박미선, 지인에게 2억원대 사기, 당해월 400만원 준다길래. 검찰은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려보낸 상태다. 검찰과 경찰은 정 씨 등이 박 씨에게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는지를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. 누리꾼들은 박미선 사기, 어쩌면 좋아, 박미선이 사기를 당했다고? 그럴 성격이 아닌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.